네, 반갑습니다. 예, 생활운동 캡틴 정한이고요. 오늘부터 방송을 좀 가볍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 방송을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아요. 이제 무겁게 하다 보니까 재미적인 요소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가볍게 하도록 할 거예요. 뭐 또 제 운동 주제가 뭐 생활운동이라 생활적인 거. 이름을 그렇게 정했던 이유도 일부러 좀 너무 전문적인 그런 걸로는 안 나가고 싶었어요. 근데 계속 전문적인 걸로 했어요. 그냥 총각TV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총각TV. 제가 총각이거든요. 총각TV. 다들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주식이 좀 중요하죠. 주식. 주식 뭐 드세요? 보통 백미에 그냥 아침밥 먹고 뭐 그렇게 하죠. 저는 제가 예전에 뚱뚱했었습니다. 이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. 있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기가 싫어. 흑역사도 그런 흑역사가 없습니다. 아예 그냥 이 목이랑 이 턱이랑 이 일체형이었어요. 이 선이 없었습니다. 10년 전인데 못 알아봐요. 저는 못 알아봅니다. 아무튼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그냥 밥을 현미로 바꿨습니다. 보통은 쌀하고 섞어 먹죠. 근데 저도 그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로지 저는 100% 현미 엄마한테 엄마가 엄청 귀찮아 하더라고요. 왜냐면 밥을 두 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는 백미 하나는 내 먹을 거 현미.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거의 10년 동안 현미만 먹고 있습니다. 그냥 뭐 다른 그런 건 없고 현미가 이제 영양가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요. 백미보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쌀 이제 좀 뭘 좀 바꿔봤습니다. 예. 귀리쌀인데 귀리쌀이라고 돼 있죠. 귀리쌀인데 이거 반 현미 반 이렇게 먹어봤거든요. 난 괜찮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다 떨어지고 이제 100% 귀리를 해봤거든요. 와. 야, 식감 죽이대요, 진짜. 와. 근데 백미 먹던 사람은 현미를 잘 못 먹어요. 왜냐면 현미가 식감이 거칠어서. 거칠어서 잘 못 먹거든요. 와, 근데 저는 현미 잘 먹는단 말이에요. 현미 저는 맛있어요. 맛있게 잘 먹는데. 100% 귀리로 하니까, 와, 겁나 거칠대. 진짜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, 한 시간 정도 밥을 돌리고, 이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, 나는 물을 조금 더 붓고, 한 20분 더 돌려. 그러면 약간 죽처럼 되거든. 그렇게 먹던가,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.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쌉니다. 이게 10kg, 이게 하나, 한 포대에 5kg인데 이게, 요 두 개가 12,000원인가 그러더라고. 엄청 싸죠? 귀리입니다, 귀리. 혼자 사는 총각. 갑두기에서 나온 거. 아, 이거 1,000원입니다, 1,000원. 1,000원 행복이죠. 1,000원에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습니까? 이게, 1,000원이지만, 아, 군더기도 들을 거예요. 여하튼 이게 너무 싸길래 국물만 넣는 줄 알았어요. 국물만 넣는 줄 알았는데 참신. 예, 국물만 넣는 줄 알았는데 건더기도 제법 많이 들었어요. 맛있겠죠? 이게 거의 첫 끼네 지금. 현미에 몇 배 다닐 때 진짜 꼭꼭 씹어서 먹는 거 없어요. 책임 안 집니다. 진짜 거칠어요. 예. 하지만 뭐
건강에는 좋아지는 그런 겁니다. 영양가가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이게 식이섬유는 진짜 높은 것 같습니다. 이걸 먹으면 변비가 없을 것 같아요. 변비가. 왜냐면, 야, 그냥 자주 갑니다. 자주 가고요. 뭐 다이어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건강이죠, 건강. 건강이 최고 우선입니다.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? 네. 혼자 사시는 총각들, 아가씨들, 예, 건강이 우선입니다. 저번에 저 운동 모임을 한번 갔었거든요.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아가씨 한 분이 비리를 먹는다더라고요. 건강을 엄청 챙기대요. 게다가 100% 비리라고 하니까 100% 비리를 먹는다. 와, 놀랬거든요. 그래 먹기 힘든데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운동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저에 관한 그런 겁니다. 이런 게 생활적인 거 아닙니까? 아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.